안녕하세요. 오늘은 팥배나무 아래에 나왔습니다. 팥배나무가 꽃이 이렇게 배 같이 생겼는데 팥만하다고 그래가지고 팥배나무라는 이름이 붙었죠. 이 팥배나무는 장미과입니다. 장미과에 속하는 이제 교목이고요. 꽃이 이런 식으로 피고 이 팥배나무 같은 경우는 가을에 붉게 익죠. 열매가 붉게 익고 그 열매를 수유과라고 그래가지고 약의 효능이 있습니다. 그 혈어노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었어요. 뭐냐면 조금 혈이 부족한 분들, 그러니까 마르거나 또는 입이 뭐 이렇게 뻐쩍뻐쩍 마르거나 몸에 열이 많거나 이런 분들이 과로를 해서 생겼을 때 그런 것들을 좀 다스리는 효능이 있습니다. 근데 실제 많이 쓰는 그런 건 아니라고 그랬죠. 팥배나무 한번 보시고요. 꽃이 이렇게 한번 자세히 한번 요런 멋스러움이 좀 있네요. 지금 한참여서 한번 같이 한번 즐겨봅니다. 자, 마칠게요.